한번 끝까지. 안녕하세요. 세가족 5주 가정을 수료한 김지연 성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이었습니다. 깃대와 대나무가 세워진 집은 무당의 집이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선생님께 집을 알려주는 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첫째로 태어났고 할머니에게 자주 맡겨졌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불상과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향을 부러뜨리며 놀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할머니는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 교회를 다니던 외숙모가 암에 걸렸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가슴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다고 합니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숙모의 시한부 판정에 온 집안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외숙모는 마지막 생을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마감하고 싶다며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손주를 얻고 숙모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습니다. 숙모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교회를 나오실 때 결심을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고 진리다, 내가 모신 신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신이다, 나는 그런 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6남 1녀를 낳으셨지만 3명의 아들과 1명의 며느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불상을 철거하시고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교회에 가서 참 진리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몇 년 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셔서 낮잠을 주무시던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장례 동안 얼마나 울었던지 탈수가 와서 병원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예배를 마치고 오시면 항상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장은 저에게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상하게도 교회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며 여러 번 대형교회 인도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만성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허리는 아프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3년 3월 어느 날 디스크 파열로 직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걷지도 앉지도 못한 채 한 달간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어 서울로 전원을 했습니다. 제 상태를 보시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왼쪽 다리 신경이 끊어지고 있으니까 진행이 빠르면 이내 무릎 밑으로 마비가 오고 지팡이를 짚어야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하라는 말에 저와 가족은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어제까지 일을 했는데 정말 사람이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병상과 침상 생활을 세 달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못 걸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때로는 숨에 쉬어지지 않는 공포와 통증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저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다들 보셨을까요?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울고 계시는데 제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그 장면을 보고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께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바뀐 새로운 세상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걷는 것, 앉는 것, 밥 먹는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반복되는 하루가 주어질 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교회를 가는 것,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 놓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를 통해 드렸던 하나님의 감사를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자발적인 마음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전도하셨던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로 갈까 기도하던 중 이분들의 인도가 기억에 났습니다. 곧장 대형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른 채 1시간 30분을 엉엉 울다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후련했던 저는 계속해서 예배를 출석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총알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걷는 것에 감사, 당연함에 감사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님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서 감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봉사분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늘 기도가 감사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하며 감사를 전하는 성장하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시댁 식구들과 남편, 제 동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서 일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같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